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세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제가 간주하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는 여기고요. pwd라고 하면 D드라이브에 temp라는 디렉토리에 있죠. 그리고 저는 mkdir하고서 뒤에다가 hello world라고 치면 hello world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현재 디렉토리에서 생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ls-al에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열람해 보니까 hello world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cd change 디렉토리로 해서 hello world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제가 이동을 했고 pw를 해보면 현재 경로가 d드라이브 temp 밑에 hello world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hello world라는 디렉토리에 init 이렇게 해서 이 디렉토리를, 현재 디렉토리를 이 git의 저장소로 만든 거죠. ls-al 해보니까 .git이라고 나오죠.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해 왔던 부분이에요.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파일을 만드는데 저는 vi를 이용해서 만들 거지만 여러분들 vi가 익숙하지 않으면 직접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들 있죠. 메모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파일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vi 하고 뭐 저는 HTML을 기준으로 할게요. 제일 쉬우니까. 자, HTML 그리고 body 그리고 release 1.0 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물론 이렇게 코딩을 하진 않죠. 현재 제가 만든 이 release 1.0이라고 하는 요 HTML 파일이 release 1.0에 해당되는 소스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WQ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helloworld.html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cat에서 helloworld.html 하면 이 helloworld.html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release 1.0에 해당되는 helloworld.html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이제 커밋을 해야겠죠. git하고 status라고 하니까 helloworld.html이 untracked, 현재 버전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트래킹되고 있지 않다,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 나오죠. add에서 helloworld.html하고 엔터 누른 다음에 status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helloworld가 new 파일로 바뀌었고, 예, change to be commit이라고 나오죠. commit하면 저장소에 반영된다는 뜻이죠. 자, git-m release 1.0이라고 하고, 자, 제가 좀 잘못했네요. 자, commit이라고 하니까, 자, 지금 commit이 됐고요. git status라고 하니까 nothing to commit, 즉 commit이 잘 됐다라는 의미죠. git log 하면 방금 제가 만든 release 1.0이라는 것이 commit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린 나중에 이 release 1.0에 대한 태그를 만들 건데, 지금은 만들지 않고 태그를 만드는 걸 깜빡했다라고 간주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다시 release 자, helloworld.html 파일을 열어서 이번에는 요 내용을 2.0이라고 수정을 하고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git status라고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helloworld.html 파일이 수정됐다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제가 요거를 git add하고 helloworld 하고 엔터를 치면 이 helloworld.html 파일이 commit 가능한 상태, 다시 말해서 staged area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commit -m helloworld.html 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 release 2.0 이라고 하고 엔터를 칠게요. 그리고 git log를 해보면, 자, 방금 제가 만든 커밋에 의해서 release 2.0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커밋이 만들어졌고, 그 커밋을 식별하는 식별자는 hash라고 해요. OCFE9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태그를 직접 만들 건데요. 현재 제가 출시를 했고, 이 출시한 시점을 기념하기 위해서 혹시나 나중에 이 소스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태그로 만들 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git 태그 하고 release 2.0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아무 메시지가 안 나오면 성공적으로 잘된 겁니다. 자, 그리고 git 태그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쳐보면 release 2.0이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방금 우리가 태그를 생성한 것을 확인했고요. 제가 화면을 좀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태그를 만들고 보니까 예전에 버전 1, 즉 릴리즈 1.0을 출시했을 당시에 태그를 안 만든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선 버전 1.0, 릴리즈 1.0을 로그에서 찾아야겠죠. git log 하고 엔터를 쳐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릴리즈 1.0이 이렇게 보이네요. 뭐 물론 태그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잘 탐색을 해야겠지만 그거는 다른 수업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커밋에 앞에 그 식별자가 있는데 그 식별자 중에 앞쪽에 있는 한 5-6 글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했다가 그걸 이용해서 태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git tag release 1.0, 즉 release 1.0 태그를 만들 건데 그 태그는 해시 번호가 그 커밋 아이디가 1119b1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 상태에서 git tag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태그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릴리즈 1.0과 릴리즈 2.0이 이렇게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릴리즈 2.0은 그 릴리즈 2.0에 해당되는 이 커밋 아이디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저 릴리즈 2.0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그 당시 버전 2를 출시했을 당시에 소스 코드를 불러와서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예전에 출시했던 릴리즈 1.0을 1.0에 있었던 내용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보통 소프트웨어는 제품을 만들 때 버전 1, 버전 2 이렇게 해서 출시를 하지만 버전 1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버전 2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위해서 버전 1에 대해서도 유지 보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지금 현재 윈도우 8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윈도우 XP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태그인 거죠. 그럼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릴리즈 1.0이라는 태그를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그걸 해보기 전에 자, 현재 helloworld.html은 파일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helloworld.html은 release 2.0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제가 release 1.0이 담겨있는 옛날의 상태로 복귀를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선 git하고 checkout. checkout은 뭐죠? 다른 브랜치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checkout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브랜치 배울 때 체크아웃이 무엇인지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b라고 하면 체크아웃 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 나오는 제가 이렇게 다다다 친 이 부분 있죠? 저거에 해당되는 브랜치를 만들고 그 브랜치로 체크아웃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저는 release 1.1, 즉 1.0을 계승한 후속 버전인 1.1이라고 하는 브랜치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브랜치는 release 1.0이라고 하는 태그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release 1.1이라는 브랜치를 만들고 그 브랜치의 내용으로 release 1.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태그의 내용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여기 이렇게 나오고 switched to a new branch하고 release 1.1이라고 나오죠. 즉, release 1.0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스위칭이 됐고 거기에는 release 1.0에 해당되는 태그 내용이 적용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vi cat로 하죠. cat helloworld.html이라고 엔터를 치면 자, helloworld.html이 어떤 상태일까 한번 짐작해보세요. 하셨나요? 아까 우리가 직전에 vi 명령을 이용해서 확인했던 건 release 2.0이었죠. 자, 보시는 것처럼 release 1.0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된 이유는 release 1.0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태그의 내용으로 체크아웃을 해서 체크아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helloworld.html이라는 이 파일을
릴리즈 1.1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1.1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git add helloworld.html git commit-m 1.0을 자 이렇게 로그를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커밋이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버전을 릴리즈 1.1이라는 이름으로 태그로 만든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git 태그 릴리즈 1.1 그리고 제가 git 태그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현재 이 저장소에 만들어진 태그 리스트가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릴리즈 1.1은 방금 우리가 수정한 내용이 태깅이 돼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저 버전에 릴리즈 1.1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이 태그를 삭제하는 거를 살펴볼 거예요. 자, git하고 태그 그리고 -d하고 우리가 릴리즈 1.1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0이 필요 없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릴리즈 1.1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자, delete 태그 릴리즈 1.1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git 태그를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있었던 릴리즈 1.0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